푸짐함은 기본. 국물이 선사하는 따뜻한 행복. 소고기 샤브샤브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추운 날 마음까지 풀어주는 뜨끈한 소고기 샤브샤브. 소중한 사람들과 둘러앉아 함께 즐기기에도 좋은데요. 점심때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샤브샤브는 국물에서부터 취향과 입맛에 따라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이죠. 국물에 어떤 재료들을 고르고 어떤 순서로 먹을지 고민하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. 시원한 배추부터 단호박, 씹는 맛이 좋은 숙주와 각양각색의 버섯까지 고를 수 있고요. 고기도 부위와 얇기를 선택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여럿이 모여도 각자의 입맛을 골고루 챙길 수 있는 샤브샤브. 이 샤브샤브는 나라별로 다양한 전통 음식에 더해져 변화했는데요. 특색 있는 육수와 부위를 가리지 않은 다양한 고기 재료가 매력적인 중국의 훠궈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라고요.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샤브샤브도 먹지만 좀 더 자작하고 진한 국물에 재료를 넣고 끓이는 스키야키로도 즐기고요. 달걀 풀어가지고 더 고소해지죠. 채소와 고기, 국물은 물론 면과 밥까지 즐길 수 있도록 변화한 한국식 샤브샤브. 이 샤브샤브 국물에는 칼국수 혹은 가락국수를 넣어 맛볼 수도 있습니다. 샤브샤브의 마무리를 알리는 죽은 진한 소고기 국물이 배어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별미이기도 하죠. 깔끔한 마무리 진짜 맛있죠. 다 같이 둘러앉아 온기와 시간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샤브샤브가 1위였습니다.